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금수저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지. 이런 표현들과 그리고 결국엔 돈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돈 관련된 표현들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미국에서는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식사이자 많은 비유와 표현을 나왔는데요. 아침에 먹는 음식 중에 베이컨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제일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오다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돈을 벌어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 중에 누가 돈을 벌어오는지 이런 걸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땐 모두한테 사용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She is the one who brings home the bacon since he is a stay-at-home dad. She is the one who brings home the bacon since he is a stay-at-home dad. 그녀가 집에 베이컨을 가져온다. 그녀가 돈을 번다. 왜냐면 그는 집에 있는 아빠다. 그가 전업주부다.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고요. They both bring home the bacon and work long hours. They both bring home the bacon and work long hours. 이렇게 사용되면 그 둘 다 집에 베이컨을 가져온다. 돈을 벌어오고 둘 다 오랫동안 길게 야근까지 일을 한다. 이와 비슷하게 breadwinner. Breadwinner. 여기서 중요한 팁은 돈을 의미할 때 dough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건 반죽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봤던 아침 관련해서 표현이 많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이 반죽을 빵으로 표현한 건데요. 결국 이건 빵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얻어오는 사람, 따내는 사람, 즉 돈을 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표현처럼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We have two breadwinners in the family now that I also work. We have two breadwinners in the family now that I also work. 이제 내가 일을 하기도 하니까 우리 집에는 두 명이 돈을 벌어온다. When the father ran away, the mother had to become the breadwinner. When the father ran away, the mother had to become the breadwinner. 아빠가 도망을 가자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다. 다음은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바로 이게 금수저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은수저를 사용하죠. 실제로는 금수저는 서양 문화에서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고 부자의 상징은 은수저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 태어났을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인 가족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쓰는 금수저랑 같은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쓰는 계급,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사용되지만 이 표현을 잘라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사용하긴 합니다. He's the son of Jeff Bezos, definitely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He's the son of Jeff Bezos, definitely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그는 제프 베조스의 아들이다. 아마존 창시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금수저다. Did you have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Why are you so rich? Did you have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Why are you so rich? 여기서는 응용해서 이걸 줄였는데요. 너 태어날 때 은수저 물고 태어났어. 너 금수저야.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money doesn't grow on trees.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건 미국 아이들이 귀에 박히도록 듣는 표현입니다. 정말 짜증을 많이 내는데요. 말 그대로 돈은 나무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돈은 귀하고 무한대로 있지 않다. 우리는 어느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낭비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꼭 돈 낭비가 아니더라도 돈이 드는 수도, 전기 등등 이런 자원 낭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잔소리 순위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땅 파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a room. Money doesn't grow on trees.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a room. Money doesn't grow on trees. 어떤 방을 나갈 때는 불을 꼭 꺼라.
나무에서 돈이 나지 않는다.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지. Money doesn't grow on trees. Try to get a job and pay for your games. Money doesn't grow on trees. Try to get a job and pay for your games. 돈이 어디서 나오냐? 돈이 땅에서 안 나온다. 일을 구해서 너의 게임을 그렇게 내라. 다음은 money talks. Money talks. 이 표현은 좀 특이하죠? 마치 돈은 말을 한다라는 표현 같은데요. 그 느낌과는 조금 비슷합니다. 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money opens doors인데요. 이것도 결국엔 돈은 문을 열어준다. 즉 돈이 있으면 많은 기회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Big companies always take over the competition. Money always talks. Big companies always take over the competition. Money always talks. 큰 대기업들이 항상 경쟁사를 이긴다, 먹는다. 왜냐면 돈이 항상 이긴다. 돈은 권력이다. Even though he committed the crime, he came from a rich family and was set free. Money talks. Even though he committed the crime, he came from a rich family and was set free. Money talks. 이런 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였기 때문에,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풀려났다. 돈이 있으면 뭐든 된다. Because she is rich, she was accepted to all colleges. Money opens doors. Because she is rich, she was accepted to all colleges. Money opens doors. 그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합격했다. 돈은 기회를 준다. 다음은 money to burn. Money to burn.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표현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명사 to 동사 이렇게 사용되면 이 동사를 하기 위한 명사가 되는데요. 결국엔 여기선 태우기 위한 돈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태워도 되는 돈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아서 이 정도는 태워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로 사용할 때는 필요는 없지만 그냥 돈을 낭비하고 쓸 때 사용합니다. Let's buy the new TV since we have some money to burn. Let's buy the new TV since we have some money to burn. 여기서는 완전 부자보다는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돈,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TV를 사자 이런 느낌으로 사용됐고요. She inherited a lot from her rich husband and has a lot of money to burn. She inherited a lot from her rich husband and has a lot of money to burn. 여기서 inherit, 상속받다이죠. 그래서 그녀의 부자 남편한테 많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태울 돈이 많다, 쓸 수 있는, 낭비할 수 있는 돈이 많다. 마지막으로 pour money down the drain. Pour money down the drain. 이것도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인데요. Drain은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하수구로 돈을 부어서 버리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엔 돈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전 표현과 달리 돈을 허비하다, 낭비하다입니다. 물론 쇼핑을 하며 그냥 허세 부리며 돈을 많이 쓰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나도 모르게 낭비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I poured money down the drain trying to fix my computer but it died. I poured money down the drain trying to fix my computer but it died. 내가 컴퓨터를 고치려고 정말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그렇지만 결국엔 고장났다, 죽었다. He pours money down the drain playing online poker. He pours money down the drain playing online poker. 그는 온라인 포커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버렸다, 부었다, 쏟아서 낭비했다. 네, 오늘은 돈 관련 표현들을 봤습니다. Bring home the bacon. Breadwinner.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Money doesn't grow on trees. Money talks. Money to burn. Pour money down the drain.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